초대가수 김진아님 가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김진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오늘터씨 우리 다시 전에도 한 번에 다시 서이 또 만났죠? 예, 두 번. 너무 또 미녀를 만나니까 내가 하늘에 빠진 것 같아요. 어머, 내가 좋지. 양쪽에 남자 끼고 얼마나 좋아, 지금. 하늘에 죽겠어. 에이, 정말. 예, 우리 김진아님,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예.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? 네. 그동안에 공연 좀 자선 봉사, 네, 그쪽에 다니고 그랬습니다. 근데 자선 봉사를 많이 해서 얼굴이 불구스러운 형씨같이 됐어요. 네, 그래, 이거 조명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데 또 우리 담배님하고 네, 문준영 씨하고 이렇게 얼굴 매드니까 빛이 반해서. 그런데 얼굴이 또 빛이 비쳐서 그런가, 길을 받아서 그런가 몰라요. 얼굴이 더 미남 같아요. 아, 진짜. 다 우리 그 트로트 커피숍 청취자분들이 네, 네, 제 노래를 많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네, 더 아마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. 네. 아, 아무쪼록 그 트로트 저 청취자 여러분 네, 정말 반갑습니다. 아, 그러면요, 먼저요, 우리 그 김진은 씨 노래 헛소문 네, 한번 들어보고 네, 네. 비 내리는 수표교 수표고 네. 예, 두 곡을 네, 네, 연달아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 내리
시달리잖아요. 네, 예, 네, 안녕하세요. 가수 김철일입니다. 김철일이라는 숙덕에 진짜 이 가슴이 확 답니다. 지금 방금 들었거든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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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예, 근데 그 노래 자체가 아주 그 가슴 속에서 나오는 뭔가 이렇게 끓어오르는 걸 뱉어내는 느낌이라 예, 예. 예, 아주 좋고 히트 대박 예감이 좀 듭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다음부터 넥타이는 이제 빨간색 입고 있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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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알겠습니다. 좋아하는데. 아유, 정말 그 야야야는요, 예,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팍팍 날리는 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맨날 야, 야자타임 가자 그러네. 아니, 그러니까, 네? 감독님 방송 들으면요, 엔돌핀이 팍팍 생기는 방송이라고. 정말, 제가 한번 그 창에다 그런 게 있을게요. 스마트폰 보면 바카스보다 100배 더. 말하다 말았잖아요. 자기 노래를 들으면 어떠냐는 거. 그 헛소문은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시달리는 그런 곡을 장철홍 씨가 내신 장철홍 씨가 이룰 수 없는 사람을 찾고 오신 그분이 이런 헛소문은 없애지야 된다. 정말 좋은 헛소문이면 좋은데 네. 그 나쁜 질이 나쁜 그런 헛소문은 우리 그 노래로서 대변을 하지 않아서 만드는 건데 내가 들었을 때도 예. 어쨌든 뭐 내가 헛소문에 시달린다면 예. 속 후련한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내 세일이라는 것이 또 어떨 때 또 헛소문을 또 많이 들은 것 같아. 지금 다음에 부를 노래 당신 내 사랑이잖아요. 네네. 네, 이 곡은 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뜻이 있는 게 있나요? 당신 내 사랑? 아, 그거는 그 박호명 작사 작곡이거든요. 아, 예예. 네. 박호명 씨요? 네, 박호명 씨. 예예. 그 작사 작곡가 그분이 사랑을 하면은 쳐다보지 말고
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지요. 예, 예, 예. 뭐 나에게 얘기 안 하면 사랑하는 줄 모르거든요. 사람들이. 예, 맞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가기 전에 내가 원피스 잡아라. 내가 당신 사랑하는, 당신 나를 사랑하는데 네.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옷깃을 잡아서 같이 가자. 아, 네. 사랑은요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요즘은 막 사랑해 하면서 표현력이 많아야지 될 것 같아요. 네? 그러니까 그것이 내 옷깃을 얼른 잡아라. 그러니까 가기 전에 네, 노래로 있을 때 잘해라는 네, 거네. 그러니까. 네, 그럼, 그러면 그 목소리를 한번 얼마나 잘한지 네. 목소리를 한번 평가해 볼까요? 네, 네 그래요. 네, 부탁드립니다. 네, 당신 내 사랑하고 하늘다리까지 같이 네. 네, 전하겠습니다. 네. 예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전별
왜냐하면 네. 저 앞에서 난리가 났어. 아, 아, 왜 난리가 나는지 막 춤을 추고 댄스를 추고 어머 나 봐봐 누군지. 어, 예 대단히 감사하고요. 우리 그 카페 그 페이크럽 회원들이 좀 오셨어요. 예 그런데 나오세요. 앞에서 막 이렇게 내가 여기로 가야지. 예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내가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요. 특히 누구 그 마우 언니. 마음이 언니. 아,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아니, 아니, 이게. 육지고 몸매가 허리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야. 막 이렇게 하는데. 이렇게. 예, 그래서 웃어서 죽는 줄 알았어. 우리 저기 팬카페 뭐 회장님이시죠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또. 큰소리. 우리 또 김진현 가수님이 또 생방에 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어쩌다 보니까 저도 참 인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우리 트로트 방송국에 계신 우리 모든님들 네, 지금 한 1,000명 정도 듣고 계시는데요. 언제나 가수 김진환 헛성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예. 여기도 다 소개시켜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, 같이 이제 헛성을 한번 네, 같이 부르시면서 네, 여기서 이제 마감할까 합니다. 예, 예. 앞으로 나오세요. 너무 나야 뭐 지휘라니까 앞에 나오셔서 네 김진환님의 헛소문 같이 네 부르시면서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주르륵 쓰시래요. 네. 음악 주셔야죠. 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. 네 담비도 이렇게 사회 봐서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.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저런 말들 사실